지난달 들어 국제 유가가 9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수출입 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2022년 8월 수출입 물가 지수에서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.9% 하락한 149.4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락률은 7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.7% 떨어진 128.17로 나타났습니다. 수출입 물가가 두 달 연속 내린 것은 국제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 유는 8월 중 월 평균 배럴당 96.63달러로 7월 대비 6.3% 하락했습니다.